112 신고를 받고 다급하게 출동하는 경찰. 네, 저 사람! 저. 교차로에 서 있는 한 남성을 보고는 차 안에서 실탄이 든 권총을 꺼내듭니다. 이 남성은 흉기를 들고 있었습니다. 가버리세요! 가버려! 엎드려! 엎드려! 남성이 흉기를 바닥에 내려놓자 경찰은 발로 재빨리 치운 뒤 남성을 제압합니다. 칼은 왜 들고 다녀? 칼은? 흉기 소지한 걸로 변명이 있으세요? 네, 일하세요. 지난 26일 오후 충북 청주의 한 교차로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다닌다는 신고에 경찰은 코드 제로를 발령했습니다. 순찰차 넉 대와 경찰 9명이 순식간에 현장에 도착해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. 다만 흉기로 시민들에게 위협을 가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에게 혼인하고 화가 나서 자해하려고 흉기를 샀다고 진술했습니다.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SBS 정경윤입니다.